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자, 게리직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리큘럼 전체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커리큘럼 보고요. 영역별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수준별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나누어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남은 시기별로 학습하는 방법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커리큘럼부터 보겠습니다. 난도로 따진다면 이렇게 가장 처음에 하는 스텝 1부터 마지막 파이널 스텝까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메인 과정은 바로 기본과 여기 완성편이에요. 기본과 완성만 보셔도 거의 모든 게리직 영어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사용하는 교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초의 기초라는 게 완전 기초 과정이에요. 사실 여기부터 들어오셔서 학습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품사별로 용도별로 혹은 품사의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왕왕 기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고 오시면 기본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기초적인 것들에서 하는 것들은 전 체계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의 기초는 PDF로 동영상 강의로 제공이 되고요. 자, 여기 메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본 과정은요, 공감 영어 기본편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버전 2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기본편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나면 여기에 얹어서 교재는 PDF로 제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기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심화편이거든요. 그래서 PDF로 공부를 하실 거고, 교재가 제공되는 건 기본과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편에서 예상 문제집으로 문제에 직접 대비를 하실 겁니다.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유상통 모의고사를 통해서 직전에 이 문제를 풀고 시험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각각의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가 학습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시면 기초와 기본 사이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단어 본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단어장을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단어장 그리고 수거장 제가 자료실에 제공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자료로 제공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 보고 오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자료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심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사실 이미 준비되어 있죠. 자, 동의어 사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는데 이걸 통합형으로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종이를 자르던 아니면 뭐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던 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영역별로 공부하시라고 우편, 금융, 보험을 나누어서 자료실에도 게재해 놨어요. 교재에 있는 건 통합형이고 자료실에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까먹지 마시라고 쉬는 시간 이용하시라고 오디오북도 만들어서 자료실에 주기적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요거 사용을 하시면 복습하는 데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편 마치고 심화편까지 가시면 한 바퀴 다 돌게 되죠. 한 바퀴 다 돌게 되고 기본기 다지고 나면 복습하실 때 문제집에 문제 이미 다 풀려 있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반복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학습지도 자료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습 코칭이라던가 멘탈 관리라던가 아니면 특강 같은 것들이 영상으로 제기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거고요. 완성 과정으로 그 다음에 가시면 예상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 실전 문제 연습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실전까지 마치고 나면요. 마지막 과정 가기 전에 그동안 했던 거 전부 다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 건데 그 요약에 관한 겁니다.
직보는 직전 보충, 직전 보강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강사들끼리 쓰는 단어인데요. 자, 보충 혹은 직보 영상이 있을 거고요. 시험장 가기 직전에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 거고요. 자, 핸디북은 자료실에 PDF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거 어휘도 한번 점검을 하고 문법은 뭐뭐 있었는지 보고 독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학습법 한번 플랜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을 놓자면 어휘 공부, 어법 공부, 독해 공부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다 통합형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집중하냐가 다르게 되겠죠? 문제가 출제될 때요. 어휘형 문제가 있고 어법형 문제, 독해형 문제 이렇게 분리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휘 공부를 하실 때는요. 공부하셔야 되는 것, 주목해야 하는 게 게리직 전문 단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수능형이나 일행형 공부를 하실 때 드는 그 단어들과 업무가 적용된 게리직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단어로서도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죠. 제가 예시를 그동안 수업 시간에도 드리고 OT에도 드리고 많이 드렸어서 세 개만 적어놨습니다. Take out 보통 꺼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험 업무에 가면 가입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Claim 같은 경우에 청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고요. 또 Pay out 같은 경우에 지급하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게리직 전문 용어를 암기하셔야 하고 이것과 관련된 단어, 수거 공부를 해두셔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비슷한 단어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반의어를 찾는 문제 분명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동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 집중해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걸 학습할 경우에 대화형 문제 혹은 수거형 문제 혹은 독해형 문제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법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과 어법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법이라는 것은 실용어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휘가 들어간 대화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문법 위주로 되어 있는 걸 어법이라고 합니다. 어법 문제는요. 실용어법을 얘기하고요. 어법 공부하실 때 게리직에 자주 나오는 걸 공부하셔야죠. 쓸데없이 저쪽에 이제 학자들만 쓰는 문법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보다 어법 분량이 좀 작아요. 게리직에. 실용어법 공부하시고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 부분에 충실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어법을 공부하셨을 때 어휘형, 문법형, 독해형 문제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하시겠지만 구동사 같은 것들 사실은 공무원 어법에서 구동사를 강조하지는 않고 수거로 그냥 무작정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게리직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뭐 look to와 look for의 차이점, wait for의 차이점, look up의 차이점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실용용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빈칸에 이런 것도 연습하게끔 만들어드립니다. 문장의 구조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기 위한 문법이기 때문에 문제 작문 문제를 풀기 위한 거 아니면 어법상 틀린 걸 고르는 문제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해 필수 문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독해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게리 직무를 반영한 독해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반영한 실전 독해를 하셔야 돼요. 즉 게리 업무에 관련한 독해를 따로 공부하시는 게 바로 게리직 독해 공부입니다. 실전에 대비해서 유형별로 적용하실 수 있게 수업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대화형 문제, 독해형 문제 그리고 독해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즉 고득점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독해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문제 유형은요. 우편, 금융, 보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독해는 이런 것들을 적용한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고요. 자, 영역별로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수준별로 봅시다. 어떤 분들은
정말 ABCD만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토익 고득점을 이미 해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의 수준별로 찾아서 단계별로 학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보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제가 작성을 해드렸어요. 공감 영어의 커리큘럼 다섯 가지 스텝 있었죠? 모두 다 하시면 됩니다. 초보분들. 자, 그럼 왕초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나는 초보도 아니다. 왕왕 초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왕초보 분들은 제일 먼저 일단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바로 수업을 들어갔을 경우에 수업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에 스텝 1에 있었던 기초의 기초를 듣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내용에 즉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거 한번 훑고 오시고요. 여러 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정도만 훑고 정리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기본편을 보시는데요. 기본편 스텝 2에 있는 거죠. 이 기본편도 전부 다 꼼꼼하게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라는 것 자체가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것들이 조합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어휘도 있고 문법도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구문이 길어졌을 때 그 구문 독해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문장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영어적 요소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요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나야 비로소 이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초보 분들은 기본편 공부하실 때도 빠르게 훑으세요. 빠르게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훑으세요. 그렇게 해서 기본의 기본을 만들어 놓고 즉 절반 정도 이해했다 하면 다음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강까지 달렸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생겨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단계로 기본편을 다시 보시는데 이번에는 80% 이상 이해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난 만점 받겠어 라는 건 사실은 좀 너무 먼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현재 목표, 현실적인 목표를 가졌을 때 나는 영어 때문에 과락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본 득점은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득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을 노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기전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왕초보일수록 기간을 길게 잡으시고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시고요. 기본 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기본 득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바로 고득점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풀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단어와 숙지만 해도 문법 잘 몰라도 어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로 기본 득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어를 포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기본 득점이라도 맞으면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어와 수거, 숙지하시고요. 어휘 문제부터 공략하세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이 없어도 보케뷸러리 같은 경우 암기하면 되니까요. 꾸준히 계속 반복 학습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초보분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초보분들 일반적인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스텝으로 다 밟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 즉 기본편부터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기본편부터 들어오신 분들 처음부터 이제 80% 이해를 목표로 달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50% 목표로 됐다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다음 강좌를 들을 수 있다면 80% 정도 본인이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1회독 하고 나면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편 80% 이해를 목표로 달리시고요. 문제와 단어 같은 것들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갔을 경우에 2회 독시에 기본편에서 봤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재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속도를 좀 내셔서 복습을 하시고요. 복습하실 때 문제 위주로 먼저 보세요. 빈칸 채우기 문제라던가 하는 것들 있죠. 아니면 오답이라던가 이런 것들 만들면서 보세요.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심화로 가셔서 여기서 했던 것들 더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보충하시고 마지막 4단계에서 문제풀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파이널도 가시고 하겠죠. 문제풀이 가기 전에 이 부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의어나 유의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보케뷸러리에서 문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 자, 단어 암기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커리큘럼 1단계부터 계속해서 충실하게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부가자료들 있죠. 초보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을 놓고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도록 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있는 단어는 다 쓰십시오. 있는 자료 다 쓰시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중급자 이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셨고 좀 자신 있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유가 있으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다른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즉 암기 과목 먼저 막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영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영어 자체보다는 합격하는 목표로 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영어는 나중에 벼락치기 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나한테 어렵지 않더라도 봐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하시려면 놓칩니다. 중요한 것들 놓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유리하려면요, 합격을 하시려면 즉 영어랑 커밀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럼 고득점 하시려면 영어로서 안정적으로 35점 확보하고 어려운 커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에 이제 초반에 암기하셔야 될 것도 다 하셔야 되고요. 여유를 부리다가 나중에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반부터 영어를 안정적으로 내 점수 다 만들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기 다져놓고요. 문제풀이만 남겨두세요. 자, 가겠습니다. 중급자 이상은요. 1단계 기본편 한 번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본편에서 보케뷸러리 다르고 문제 유형 뭐가 나올지 그리고 관련 독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가시면 문제 잘 못 풀어요. 그럼 나한테 손해잖아요. 나한테 영어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내가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못 풀고 넘어간다? 용납이 안 되죠. 자, 이거 그래서 한 번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바로 다음 단계, 이거 다 이해되실 테니까 바로 다음 단계 심화편으로 가세요. 심화편 보시는데 심화편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만점을 목표로 가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영어 35점 먹고 간다. 내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런 목표로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화편 비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심화편도 PDF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필요한 거 위주로 충족을 시키시고요. 바로 다음 단계 예상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중급자분들이요. 동의어, 유의어는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리직에 특화된 거라서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토익이나 지텔프나 다른 공부, 일행 공부와는 다른 단어들이라서 단어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독해 위주로 보세요. 직무 독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득점은 여기서 나오니까요. 어떤 독해가 나올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될지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급자분들은 단기전도 가능하시거든요. 단기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꾸 미루세요. 미루지 말고 아예 애초에 내 거 만들고 시작하시면 마음도 더 평안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기별로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게리직 공고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공고가 난 후와 공고 나기 전에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고가 나면 보통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봤을 때 누적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공고가 나기 전에는요, 기본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고 난 후에 그 5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5개월이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때 영어라는 과목을 5개월 동안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영어만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시간이 짧으면 특히나 초보분들 이하는 영어를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건 나한테 손해죠. 우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가 나기 전에 영어는 좀 기간을 길게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서 여기 보세요. 공고 전에 목표로 하는 건요. 유형과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은 탄탄한,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시는 거예요. 밭이 좋으면요. 뭘 심어도 풍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자원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편을 반복 반복 회독하시고요. 심화편으로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기본편에 더해서 갖고 있는 거에 더해서 계속해서 구멍 메꾸는 거예요. 단단하게 기본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실 건 문제 풀 때요. 한 문제를 풀어도 정확히 푸셔야 돼요. 정확히. 틀리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시간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틀리지 않는 것 연습하시는 단계가 공고 전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기초의 기초도 학습하시고 기본편 심화편도 학습하시고 부가 학습자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공고 전입니다. 그럼 공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실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 짧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자, 공고가 되면요. 실전 대비 실력 다지기입니다. 기본기를 다졌으면 이제 실전해야죠. 그동안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기본편을 복습하시는데요. 공고 후에 복습하실 때는 그냥 빠르게 훑으시면 됩니다. 요점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기본기 만들었으니까요. 이때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 푸실 때 오답 노트 꼭 만드세요.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 잘 몰랐던 보케뷸러리 이런 것들 체크 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직보할 때 그거 쫘라락 훑어보고 내 거 다 만들어서 시험장 갑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꼭 공고 후에는 만들기 시작하시고요. 양치기가 뭐냐면 많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이제 보케뷸러리 시험도 막 보시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없는지 점검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상 문제집도 풀어보시고 공고 후에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이때 할 수 있는 과정은 여기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공고가 난 다음에 공부 처음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진입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남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편이 중요합니다. 기본편. 아무리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도 기본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 많이 풀어도 다 내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진입하시는 분들은 기본편 한 번 이상 꼭 훑은 다음에 훑는 게 아니죠. 꼼꼼하게 학습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비를 하시다가요. 시험 직전이 됐어요.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남겨두면은 이 목표를 이제 갈아타시는 거예요. 뭐예요? 실수 없이. 안정적인 득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본 만들었죠. 여기서 실전 대비했죠.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실수 없이 안정 득점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이 공부하시면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다시 보시는 거예요. 오답 노트 만든 것도 있을 거고요. 복습지, 학습지 하면서 내가 봐야 될 것들 빼놨을 거고요. 또 직보도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거, 배경지식 같은 거 있나, 선생님이 알려준 거 있나 하면서 챙기시고요. 또 교재에 단거나 만드실 거죠. 근데 필요했던 것들, 내가 체크했던 것들, 체크리스트 다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약집 보시고 모의고사 치르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커리큘럼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이 되는 과정은 기본과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만 보세요. 대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영어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다 타세요. 커리를.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보세요. 기본편 이것만이라도 보세요. 막 한두 달 남았고 이럴 때는 이것만이라도 보세요. 왜냐하면 기본편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다룹니다. 기본 만들고 가야 되잖아요. 단어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독해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맛보셔야 되고 하니까
얘가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가시고요. 자, 각각 제공되는 자료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피드백과 함께 저와 함께 종종 이제 특강도 있고요. 스터디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합격까지 제가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고요. 저의 목표는 영어 때문에 불합격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왕이면 이해도 잘 되게 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게 아는 재미도 있고 또 합격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것들 보시고 함께 잘 달려서 합격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